안녕 곤둥이들. 5월은 무슨 달? 여태지 생일의 달. 나이 또 먹어버렸어. 올 생일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친구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려 D사의 프린세스 왕관 세트. 이 시크릿 주주 공주님들만이 걸칠 수 있다는 이 럭셔리 컬렉션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꾸안꾸 곤듀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뭔 짓인가 싶지만 솔직히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또 생일이라고 웨이크메이크에서 쿠션이랑 색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메이크업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속력이 짱짱하죠? 그럼 지금부터 공주님과 함께 떠나볼까요? 프린세스 매직 뾰로롱. 먼저 기초는 해준 상태고요. 바로 네, 쿠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달 전에 소개했던 제품이죠? 웨이크메이크 비건 크림 신수 커버 쿠션. 일단 성분도 되게 착하고 톤 보정이나 커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후기가 많은 쿠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3월에 쓰기에는 조금 뻑뻑하다라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봄 되고 지금 날씨에 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속광 표현에 피부 표현도 깔끔한 제품입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할 점은 유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더 예쁘게 발리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는 봄, 여름 살짝 따뜻한 날씨에 쓰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제품이에요. 쿠션 패키지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살짝 오르가닉한 그런 조약돌 모양의 쿠션이고요. 저는 21N 바닐라 호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버력은 진짜 좋은 편이에요. 또 이번 달은 생일달이다 보니까 음주를... 알콜이 살짝 들어가면 우리 곤듀님은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그런 톤 보정이나 잡티도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보정해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반반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살짝 제가 모공 커버가 아쉽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었는데요. 근데 그 웨이크메이크 담당자님이 영상을 보셨대요. 그래서 나는 엄청 쫄았지. 내 생각 외로 엄청 쿨하게 영상 잘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향기가 느껴진다. 데인베의 향기가. 그리고 이번에 컨실러를 같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짜잔. 어머, 꿀조합을 발견해버린 거야. 진짜 별 거 없어요. 그냥 컨실러를 볼 모공 쪽에 이렇게 찍어주고 퍼프로 살살 펴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퍼프의 남은 양을 이용해서 여기 코 쪽은 살짝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 해주면 보이세요? 모공 실조. 이 컨실러가 여러분 모공 블러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웨이크메이크 씨? 이런 건 막 대놓고 광고를 좀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쿠션 살 때 컨실러도 끼워줘야 된다. 솔직히 맞잖아. 이 정도 꿀조합이면 책임져야 돼. 이게 바르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살짝 제형이 펴지면서 픽스가 되고 겉보속촉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조금 속광이 보이는 정도 정도의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최근에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인데 지속력도 좋아서 밖에 오랫동안 외출할 때도 쓰기가 좋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피부 표현에 몰빵을 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다크닝이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꾸안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라서 이렇게 클린하게 해봤는데요. 다음은 팩트를 사용해서 피부 표현을 뽀송뽀송하게. 저는 T존의 유분이 아주 특히 여름에는 아주 잘 무너지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파우더를 해줄 겁니다. 이마 쪽은 한 번 더 뽀송뽀송하게 파우더를 해줬습니다. 브로우를 사용할 건데요. 내추럴 브라운. 네, 제 이 제품은 집에 있어요. 살까 말까? 예전에 리뷰할 때였나? 그것 때문에 구매를 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스님한테 관상을 봤어요. 자네는 자기 일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네. 너는 밖간일하는 여자야.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돼. 집 안에 있지 마! 이러시더라고. 근데 스님 저는 집 안에서 일합니다. 집 안에서 밖간일을 하는 사람이랄까? 그게 얼굴에 나오나 봐요. 너무 신기해. 솔직히 워커홀릭은 인정해요. 뭐 유튜브하지, 사업하지, 쉐이딩을 해줄 건데요. 이 제품을 사용해줄 거고 좀 피부 표현을 깨끗한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얼굴에 음영을 너무 많이 넣진 않을 거예요. 클린하고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쉐이딩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콧대 쉐이딩이 아주 중요하죠?
좀 클린하고 맑은 느낌의 빛을 첨가하는 곤듀님 피부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 메이커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좀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애교살 채워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깨끗한 느낌을 추구하는 곤듀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좀 색깔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블러셔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 블러셔 할 때 이거 No.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찍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오 뮤티드 브라운 톤 다운된 브라운 컬러인데 약간 얼굴형에 맞는 메이크업 알려주시고 헤어스타일 알려주시고 막 이런 유튜버 분을 보다가 제가 깨달았죠. 나는 점막을 채우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30이 넘어서야 깨달았잖아요. 점막까지 채우지 않고 바깥만 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오, 애쉬드 블랙. 요즘 약간 톤 다운되어 있거나 애쉬 컬러가 유행이어서 그런지 이런 마스카라도 애쉬드 블랙 이런 컬러들이 나오고 있어요. 5번 소프트 브릭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바를 때는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가 뻐송한 제품이에요. 조금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곤듀님 크리스탈 파워! 짜잔! 이렇게 해서 곤듀님 메이크업 완성! 5살 이후로 정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반지가 너무 빡빡해서 피가 안 통하네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보여드렸는데 또 웨이크메이크에서 초특급 프로모션 준비했습니다. 저의 생일달이죠?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단 이틀간 무려 38,000원에서 26,600원 30%나 할인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컨실러 끼워줘야 된다. 무려 1,000명 구매 선착순으로 디파이닝 컨실러 무료 증정. 진짜 미쳤다. 정말 너무 꿀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스한 봄, 여름 이 꿀조합 꼭 경험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곤듀님 아디오스.